네,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가는 6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요새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집중되는 소나기 소식이 부쩍 잦습니다. 오늘 밤부터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산지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호남과 경남 내륙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 도로도 미끄럽겠고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서 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 15도, 춘천은 1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9도, 광주도 29도, 부산은 29.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20도 안팎으로 다소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에 소나기 소식이 한 차례 더 들어있겠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